안녕하세요. 맨발 걷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동호님들, 또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스튜디오는 제 어싱하우스입니다. 밖에 오늘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빗소리를 또 오늘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이렇게 자주 비가 내리는 덕분에 겨울 맨발 걷기가 한결 수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파가 온다 하니 또 며칠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걷는 모습들을 제가 체크해 본 결과 꼭 이 말씀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꼭 나는 어떤 걸음걸이를 걷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음걸이가 팔자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오자 걸음을 걷고 있는지 보폭을 너무 넓게 잡거나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총총 걸음으로 걷고는 있지 않는지 어깨를 늘어뜨리고 등이 굽은 상태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빠르거나 뛰고 있지는 않는지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금 빗소리 들리시나요? 배경은 바닷가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배경인데, 하우스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들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빗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 빗소리가 나니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특히 청년, 중년, 장년에 따라서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게 잘 조절해서 걷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팔자나 오자형으로 걷고 계시다면 당장 11자형으로 걷는 자세를 교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걷게 계실 경우 무릎관절, 고관절, 허리까지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통증이 없으시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속히 교정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통증이 없으시다면 속히 걷는 자세 교정을 신경을 쓰시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너무 빨리 걸으셔도 안 되고 뛰는 건 더더욱 금물입니다. 보폭을 너무 길게 잡으셔도 안 됩니다. 가장 편한 보통의 걸음으로 자세를 유지하며 걸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걸음걸이에 대해
이렇게 거듭 강조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걷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발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신발을 벗음으로 해서 조금의 충격도 고스란히 허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건강하고자 혹은 병을 이기고자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참 기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날아들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올바른 맨발 걷기를 실천하셔야만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연세인 분들은 더욱 걷는 자세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11자형으로 걸어주시되 항문은 조여주고 배는 당겨주고 가슴을 활짝 펴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꼿꼿한 자세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등이 굽은 상태로 걸으시는 분들을 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세를 고쳐주도록 조언을 해 주십시오.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되는 것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더 절실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비해 바른 자세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세를 교정하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른 자세로 최고의 만족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강추위에 대비 잘 하시고 맨발 걷기도 슬기롭게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강추위에 대비 잘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